요즘은 이 시청자의 마음을 들었다 놨다 하는 밀당형 드라마가 인기인데요. 미스터리한 내용 때문에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듭니다. 그리고 여기 비밀스러운 스토리로 벌써부터 화제가 되고 있는 새 드라마 한 편이 찾아오는데요. 새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배우들을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. 로맨틱 스릴러 KBS 새 월화 드라마 너를 기억해 배우분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게 어떤 내용의 드라마인지 궁금한데 시청자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로맨틱, 스릴러, 그리고 약간의 코믹, 그리고 약간의 액션. 호러, 그리고 약간의 액션. 그런데 이 많은 것들을 아주 잘 버무린 그런 드라마입니다. 남녀 간의 어떤 결여된 감정들 이런 것들을 채워가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뭔가 좀 많은 교감을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무지 재밌습니다. 초당 16비트 정도. 범죄 심리 전문가인 프로파일러와 그를 관찰해오던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수사관이 보여줄 좌충우돌 로맨틱 수사 드라마 너를 기억해. 출연 배우분들 모두가 자신의 배역에 푹 빠져서 역할 몰입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. 법의학자 역을 맡은 배우 최원영 씨는 체중을 4kg 감량했다고 하는데요. 약물, 살해 방법, 특별한 단지.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. 역할상 제가 생각하는 이미지가 좀 있고 예민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한번 빼보자 해가지고 지금 혹독하게 지금 뭐 야채와 씨름을 벌이고 계시군요. 네, 그래서 지금 감량 중이고요. 그러면서도 이제 또 이렇게 변모하는 모습을 또 시청자분들에게 보여드려야 하는 게 또 저의 임무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. 네. 박보검 씨는 뭔가 전문직 역할을 맡게 돼서 인상적이었다, 열심히 준비를 하겠다 이런 인터뷰를 해주셨어요. 어떠셨나요? 일단 변호사라는 임무를 처음으로 맡았기 때문에 감회도 새롭고 잘 표현하고 싶어서 감독님과 또 작가님, 또 정말 변호사님께 찾아가서 자문을 여쭙기도 하고 도움을 받고 있어서 좋은 연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한 번은 나도 언제나 재벌 2세처럼 뭘 다 가진 남자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딱 그 역할인 거예요. 아, 뭔가 이번에 꿈을 이루셨구나. 구도 있고 뒤에 또 든든한 백도 있고 또 팀원들도 열심히 해주고 그러니까 좀 지금은 너무 좋아요. 저는 사실 그전 드라마도 재밌었지만 이번에 새로운 역할 하면서 재밌게 촬영하고 있죠. 맡은 역할들이 다들 사실 흔히 접할 수 있는 역할들은 아니에요. 현장 안에 들어가서 분석을 해야 되는 캐릭터다 보니까 어찌됐든 직접적이 아닌 간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은 그 매체에 일단 작품들이나 그런 것들을 밖에 없어서 일단 그런 것들을 많이 봤죠. 저는 보고 그 안에서 그 캐릭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어우러지는가,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를 나누는가, 그걸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면서 저도 이런 식으로 그려가야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었죠. 촬영장에서 누가 가장 분위기를 잘 이끌어 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.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위기를 띄워준다든지. 장나라 씨가 홍일점이잖아요. 장나라 씨 포커싱이 어떻게 보면 나라 씨한테 다 돼 있죠. 저희는 나라 씨가 즐거워야 되고 그럼요. 아, 그런 거였어요? 못 느꼈어요? 저희는 늘 집중하고 있어요. 네, 그럼요. 좋은데 못 느꼈죠? 저희 그냥 형제로 가고 있습니다. 아, 그러면 벌써부터 친해져서? 많이 예뻐라 해주시고 많이 이제 동생들은 그래도 좀 우대해주고 그러는 게 있긴 있는데 근데 사실 그것도 있기는 해요. 제 입장에서는 최적의 작업 환경이라고 얘기되어질 수 있으나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니 그리고 이 친구가 서인국 씨가 우리 동생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. 아니 촬영장에 오면은 누나밖에 볼 사람이 없는데 어떡하냐고. 그래서 저희 이렇게 서로 걱정해주고 열심히 촬영하고 있습니다. 서인국 씨와 장나라 씨는 사실 노래는 노래, 연기면 노래, 연기면 연기. 저도 장나라 씨 매력에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렸는데 편지 말해주실 것 같은데. 사실 장나라 씨와 서인국 씨는 뛰어난 노래 실력으로 이미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. 드라마 주제곡을 혹시 두 분의 목소리로 들어볼 수는 없는 걸까요? 저희 둘 다 약간 좀 비슷하게 생각했던 게
자기 연기 나올 때 자기 목소리 나오면 조금 민망하다. 아, 예, 저희가 어느 날 얘기하다 보니까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데가 더 중요하잖아요. 드라마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해서 그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. 내가 살아있는 걸까? 6월 22일 월요일 그래서 나는 첫 선을 보이게 될 드라마 돌아왔다. 너를 기억해. 연기파 배우들과 알찬 스토리로 벌써부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. 이대로라면 화끈하게 시청률 공약 하나 네 하셔야겠죠? 나가서 프리허그를 하시고 한 30분 동안 프리허그를 하시고 제가 그 옆에서 떡볶이를 볶고 있을게요. 이거 시청률이 또 몇 퍼센트 이런 거 없이도 그냥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30% 그래 30% 네, 30% 저희 다시 한번 장난하다 이렇게 그렇게 멈추는 줄 알아? 저희 다시 한번 드라마의 새역사를 한번 써볼게요. 로맨틱 네 코미디 액션 스릴러 미스터리가 담긴 너를 기억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저도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굿모닝 매거진이었습니다.